오늘의 미정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미국 내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사의 백신 두 번째 부스터샷의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면역체계가 손상된 12세 이상에게도 두 번째 부스터샷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미국 전체 감염 사례의 절반이 넘는 54.9%를 차지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전주 39% 대비 15.9%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외교 당국자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부터 이틀간 중국에서 회동합니다. 회의는 중국 대사가 주재하고 미국, 러시아, 파키스탄의 아프간 문제 특별대표가 참석하게 됩니다. 월마트 임원진이 지난 수년간 담배 판매에 관한 논쟁을 벌인 끝에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일부 지역 매장에서 담배 판매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 전역에서 4,7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월마트에서 전체 담배 판매량의 비중은 약 5%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보험사 AIG가 생명, 연금보험 등을 담당하는 사업 부분을 상장합니다. 신설 법인 이름은 코어 브리지 파이낸셜로 기업 가치는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문난 골프강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홀인원 소식을 성명을 통해 알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물어서 이제야 말하는데 그건 100% 진실이라며 전설적인 골프 선수들과 경기하는 동안 내가 홀인원을 했으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배려까지 덧붙였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정용품,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역대 가장 건조한 기후로 한 해를 시작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저수지가 줄어들고 주민들이 절수 노력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가운데 게빈 뉴섬 주지사는 로컬 수도 공급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물 보존 조치를 시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어제 많은 양의 비가 내렸던 가운데 산불 피해를 입었던 오렌지 카운티, 실버라도, 윌리엄 캐년 등에 어제 낮 한때 강제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강제 대피령은 약 4시간 뒤 대피주의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그친 비는 오늘 목요일 다시금 내릴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CVS 약국 20여 개 매장을 통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8만 회분이 배포되었으며 원할 경우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도 10일 후에는 신문,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한글을 꼭 가르쳐 줍시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비상시에 번호를 누르면 말하고 싶은 영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께는 한글 교재 99불, 영어 라디오도 99불 해드립니다. 전화 213-480-1200번, 웹사이트 팔리팔리라디오.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브루클린 퀸스 익스프레스 레인 아래 위치해 있던 노숙자 야영지에 강제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노숙자들은 특정 장소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수령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이번 철거는 경찰들이 바디카메라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뉴욕시의 차 없는 거리인 오픈 스트릿이 대폭 확대됩니다. 뉴욕시는 우선 도로 전체의 25%를 보행자와 자전거, 학교, 식당 등을 위해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픈 스트릿은 200여 곳 거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고등학교의 등교 시간을 오전 8시 30분으로 늦추는 법안이 재추진됩니다. 10대들의 수면 부족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쳐 우울증과 불안 장애 등을 겪을 위험이 크다는 것으로 법안 통과 여부가 관건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식당들은 실외 영업을 오늘 2024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일단 주 상원 예산위원회가 이 법안을 승인해 주의회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SIM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전화 213-700-3366번, 중부지역 918-500-0395번, 동부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날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교실에서 성적 지향 또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업과 토론을 금지하는 부모의 교육권리법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반대해온 진보 진영에서는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1억 9,500만 달러의 잭팟 당첨금이 걸렸던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잭팟 당첨금이 또 다시 올라갑니다. 내일 추첨에 2억 달러가 넘어서면서 복권 구매 열기도 달궈지고 있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